안녕하세요. 벌써부터 텐션 짱 높다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브라더빈이라고 하고요. 락킹이라는 춤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같이 가질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락킹을 조금이라도 접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고요. 이모 왔다. 안녕.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펌 리듬이라는 동작이에요. 여러분들 클럽 가봤어요? 클럽 가면은 막 이렇게 리듬 타잖아요. 그 요 리듬이 펌 리듬이에요. 이게 기본이 되는 리듬이고요. 그 락킹의 기본 동작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업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업 차려서 해서 이렇게 팔을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락킹의 한 동작을 배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동작 바로 배워볼게요. 락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인데 다음 동작은 락이라는 동작이에요. 여기를 잠그는 거예요. 락. 다리 벌리고 한쪽 발을 45도로 돌아간 무릎을 펴고 여기는 락. 그리고 괄호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두박근 자랑이라고. 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리스트 롤이라는 동작인데, 리스트. 손은 약간 탁구공 하나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대로 들어줘요. 이렇게 90도가 되게. 귀 뒤로 손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근무 시간인데 슬쩍 따라 해볼게요. 원, 투. 원, 투. 그러면은 다음 동작을 말하면 페이스라는 동작이에요. 페이스. 손을 아까 리스트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올라옵니다. 90도로 간단하게 뻗어주고 내려주고 뻗어주고 내려주고 이런 느낌으로 택시 잡을 때 이용할 때 춤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문 노래자랑 아시죠? 거기 보면은 내일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댄서예요? 아니거든요. 그냥 기분 좋으니까 춤추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느낌으로 춤을 다가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락킹 동작들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동작인데 뭐냐면 포인트라는 동작이에요. 포인트. 뭔가 사람들이랑 뭔가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동작이에요. 포인트.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뭔가 가르치는 게 욱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굿. 이렇게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락킹 동작 5라는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처음에는 팔꿈치만큼 그대로 손을 갖다 대고요.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쳐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5도 말싸움할 때 써먹어야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뭘 배웠죠? 업, 차렷, 그리고 라, 차렷, 그리고 리스트롤, 그리고 내리고 페이스, 그리고 포인트도 배웠죠. 그리고 파이브도 배웠죠. 그럼 제가 이 동작으로 간단하게 락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락킹의 기본 동작 빼고도 락킹이라는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처음에